최재형 국사 아시죠? 김건희 여사님 디오 때 선물로 드렸던 그분 이제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래?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렇지. 안 받았으면 아무 일 없겠지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셨어요.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분 조사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. 그분은 정말 그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직한 양반이거든.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거를 통해서 그걸 밝혀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네들의 실체를 좀 알려주라고 하시는 분 같아. 그리고 그분은 이래 보면은 아마 조사를 받고 이랬지만 현 정권에서 그분은 함부로 못할 거야. 왜냐면은 안 푸른 보따리가 좀 많으신 것 같아. 그러니까 아, 그전부터 만났으니까? 그러니까 자부지간 풀지 않은 보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, 아직도.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계속 아마 더 밝히지 않을까 싶어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뭐 구속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? 아, 그러진 않을걸? 아, 그러진 않다. 뭐 스토커 뭐 그 법으로 해서 뭘 한다고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뭐라도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나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보따리들 아마 그런 게 많지 몇 개 계실 거가 있을 것 같아.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뭘까요? 그 사람도 원래부터 인연이 있었잖아. 네네. 그 뭐 김건희 여사하고도. 그런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한편으로는 종교인이잖아. 성직자고 종교인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그 잣대가 쓰지 않았을까. 이런 사람이 나라의 영부인으로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나라님으로 계시고 그냥 이런 게 좀 당신 잣대에서 좀 많이 안 맞으니까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종교인이니까 그래도 당신 믿음에서 어떻게 보면 반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뭐 알리려고 하시는 거겠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보따리가 몇 개가 아직 안 풀어진 게 있다는 거지. 그게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. 그러다니 저기 뭐야 그쪽에서는 현 정권에서는 죽겠지. 안 건들자니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또 건들자니 제대로 된 거 터뜨릴까 봐 못하겠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정권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그 양반 때문에.